아유, 고맙습니다. 잔잔히 켰어요. 아이고, 그리고 일단 농노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에게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농노 형님. 항상 이렇게 넓은 아량과 팬심으로써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예. 야, 이 전복죽.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주영이 너도 참 감사하겠다. 진짜. 주영이 이렇게 위경련 때문에 쓰러졌는데 그거 소식 듣고 이렇게 전복죽을 손수 하셔가지고 진짜. 카페에서 농노 작성자 농노로 치면 최신 글에 있어요. 어떤 정성이 들어갔는지 진짜. 전복이 씨바만 한 20마리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전복죽부터 한번 쓱 먹어봅시다. 조명 때문에.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맛있다. 맛있다. 나 반이 있어. 끝.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인 시청률이다. 부모님 진짜 잘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십시오. 와, 안에 그 콩이 너무 고맙다. 안에 든 것도 진짜. 오늘 정말. 내 자릿수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정말 크, 내 마음이 참 와. 가뭄이었어. 풍도 가뭄, 마음도 가뭄이었는데 내 자릿수 이렇게 너무 고맙다. 우리 극콩이가 너 같은 진정한 시청자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방송을 하는 부분 아니겠니?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뭐해 뭐해 또. 뭐해 뭐해 뀨 고맙습니다. 특사도 고마워. 방제 바꿀까? 우리 제트를 위해 클라우드 컨딩 들어가자.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파서 먹어. 나또 그냥. 마라탕 맛은 어떨지 모르겠다. 거기 처음 시키는 곳이거든. 오, 엄청 칼칼하다. 기존에 먹던 정도의 느낌이야? 근데 그 백탕의 그 느낌도 없어. 그게 제일 맛있긴 한데, 그치? 오빠가 먹는 거. 야, 맛있는데? 맛있어. 근데 이제 오빠가 먹는 그 백탕이 더 맛있어 나는. 와. 그 충격적으로 맛있었어. 와, 괜찮은데?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왜 감기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소주에다 고춧가루 막 뿌려갖고 이렇게 하는지 알겠다. 목을 일단 조져버린 느낌이야. 그쵸, 전복죽 해주신 우리 농노 형님이 마라탕이랑 같이 먹는 거 보고, 아이씨, 발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얘를 좀 매울 때딱 이걸 먹으면 조합이 너무 좋아요. 먹고 다 나을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나 너무 감동받았어. 일부러 국자 갖고 온 건데. 야, 여기 맛있네, 마라탕. 나는 무조건 연근 먹어야 돼. 저번에 포장해왔던 곳보다 훨씬 맛있어. 연근도 퍽 튀겨갖고 진짜 잘하네. 이집 괜찮네. 찜해놔야겠다. 형님 헤어졌어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나가 말 걸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그런 일상 궁금하지 않아. 넋두리하지 말고 꺼져. 개새끼야.
말 걸지 마. 와, 딱 이렇게 좀 매콤할 때 죽을. 아, 맛있다. 진짜 다양한 맛이 느껴져 죽에서. 아우 좋다 좋다. 코트님, 저희 어머니가 호박잎 김밥 잘하시는데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마.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하지마. 김밥을 어떻게 보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연근 다 익은 거 너무 좋다. 오, 완벽한데 오늘? 아니, 둘 조합이 너무 좋다. 죽이랑 그치? 맞아. 김밥에 농약 넣어서 쌀. 아니 굳이 뭐 김밥을. 이번 분은 조합인데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존나 맛있네. 그 엽떡집에서도 계란죽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런 조합이야. 말 걸지 말라는 말이 존나 웃기다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일상이 존나 노잼이야. 하루가. 아, 저 대. 말할 대상도 없고, 어? 그 저런 새끼들이 보통 토크온에 빠지는 거죠. 예, 불특정 다수랑도 대화를 해야 내가 인간으로서 그래도 이제 언어 능력을 구사할 수 있으니까 언어 능력이 탑재가 돼 있는 게 이제 인간인데 그 가치를 못 해내니까. 그러니까 인방에 기어들어와가지고 그냥 허무맹랑한 쓰잘데기 없는 개소리 하는 거야.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 만들어내갖고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면서 형님 헤어졌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자기랑 이렇게 소통하기를 바라는 거지. 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꺼져. 아까 여친 알갈... 아 약간 입냄새. 그래. 뭔가 맛있다. 자기랑 대화해주길 바라니까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 소환해가지고 여자친구의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 코트 형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 이 개새끼야. 그런 많은 새끼들이 건빵이에요. 가장 소비 안 하고, 예? 가장 지랄 맞고, 예.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좀 강퇴쇼를 하면서 그런 새끼들을 땔감으로 써서 조금이라도 웃겨야 내가 그런 새끼들 잘 활용하는 거죠. 내 방송에 뗄감이야. 원래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방송하는데 괜히 허술한 시청자 한 명 잡았고 심심하니까 갈구면서 그걸 이제 텐션 올리는 용도로 뗄감으로 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좀 해야겠어. 너무 허무맹랑한 개소리 하는 건빵들이 많아. 니들 해야 될 거? 팬가입을 해 일단. 팬가입 하고 말 걸어. 나온 거 보셨나요? 아 진짜. 아 봤어요. 왕 간다. 봤는데. 감사합니다. 하이젠 고마워. 근데 뭔가 레전드로 남아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난 좀 들더라고. 아 그냥 신비주의? 그렇지. 워낙 존재감이 컸으니까.
완자 개 많이 챙겼네. 아, 없어? 나는 뭐 일부러 많이 한 줄 알고 그냥 지게 아니, 아니 완자 중에 약간 회색빛 도는 애가 존나 맛있네. 무슨 완자지 걔가? 어떤 거야? 아니 하나 먹었는데 안 보이네? 아 진짜 이거 줄게. 아니, 난 엄청 많이 있는 줄 알고 지피는 대로 갖고 온 거야. 먹어 먹어. 난 다른 것도 좋아해 어차피 오빠. 완자가 총 이제 27개가 들어갔거든요? 내가 많이 먹긴 했다. 아, 더 먹어도 돼. 아, 나 이걸 좋아해. 울퉁불퉁한 완자. 나는 네모난 거 이거. 두부... 두부 완자 나 그거 안 먹을게. 나 이거 좋아해. 치즈떡. 진짜 맛있다. 이 집 잘하네. 아 맛있다. 새우가 좀 아쉽다 근데. 왜? 까진 새우면 좋았을 텐데. 아. 루즈마를 안 먹어봤어요. 언제쯤 나는 방송을 창렬로 한다는 소리를 안 들을까? 그래도 쏟아온 시간이랑 열정이 있었는데 존나 현타와 연말 돼가지고 방송을 족같이 한다는 막 방송 던졌냐는 둥 이런 얘기 들으며 아 진짜로 그런 인정과 증명을 받아내는 것보단 나는 여러분들 시청자 정신 개조를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정신 개조를 좀 해야겠다. 맛있어.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안 하기로 했어요. 게임이 너무 거지같이 뽑혀갖고. 그러니까 존나 기대했던 영화인데 막상 보니까 아 문제점이 많은 거야. 약간 나에게 있어서 영화로 비유하자면은 약간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비상선언이야. 영화가 개같이 뽑혀서 내가 정말 기대했던 데드 스페이스 그 제작 팀이 뭉쳐갖고 데드 스페이스의 정신적 계승작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래프톤에서 우리나라 회사에서 또 투자해가지고 요즘 공포 게임 트리플 A급 게임이 잘 안 나오는 와중에 그나마 나온 게 매년에 나오는 이제 바이오하자드 그리고 올해 진짜 할 게임 없었어. 세상에 내 게임을 그따위로 만들다니. 게임 가격이 75,000원인데 이 저 뭐야 게임 볼륨이 너무 작아. 5시간에서 6시간이면 엔딩을 봐. 이게 맞냐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음 모신데 눈길에서 타면 뒤지게 위험한가요? 그치.
어제 다 봤잖아 주영이. 응. 일단 네 발이에 비해서 두 발이가 접지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다크픽처스 데빌 앤 미 그거는 유사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QTE 시스템. 옛날에 워킹데드처럼, 물론 워킹데드가 고티를 받긴 했지만 이제 뭐 엔딩이 굉장히 여러 분기로 나눠져 있고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처음에는 신선했었어요. 게이머들 사이에서. 뭐야? 엔딩이 멀티라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뭔가 선택지를 선택해도 거기서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는 없어. 딱히 그냥 A랑 B 중에 누구 죽일 거냐 이거야. A 죽이고 나면 이제 뭐 B랑 적이 되고 뭐 A랑 그런 정도의 차이?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 그런 장르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이제 좀 식상한 그런 장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 아. 내가 네모난 거 좋아한다 해서 오빠가 골라준 거예요. 난 더 좋아. 너무 새우. 어? 이거 죽인데 맛있어가지고 이걸 너무 빨리 다 먹어버렸다. 너 대학생인데 친구한테 코트 방송 보는 거 오픈했더니 그 이후로 너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는 애초에 무시 받을 만한 새끼였던 거야. 응? 그것을 내 탓을 하면 안 돼. 나를 본다 그래서 주위 시선이 어쩌다? 애초에 나는 무시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그런 걸로 뭐 무시하고 말고 이런 친구를 왜 옆에 두노? 그냥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지. 어? 사남자인 거지 뭐할 바로 온다고 했어.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여러분들이 요즘 워낙 인방이 많아졌으니까 플랫폼도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인방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꼬리를 미동하게끔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굉장히 빨리 소모시켜주는 그런 인방인이 여러분들이랑 제일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는 맞는 방송을 찾는 게 맞지. 누구 본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랑 나의 이미지랑 뭐 이런 거 생각할 거면은 그거 웃기잖아. 내가 재밌으면 그만이지.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어. 굉장히 화려해. 그 사람 유명해. 근데 막상 알고리즘에 떠갖고 방송을 봤는데 어 씨발 이 꼴이 미동도 안 해. 재미 1도 없어. 오그라들어. 그럼 나랑 안 맞는 거야. 그치. 아 매운데 계속 들어가네. 나 좀 최근에 트위치 좀 들어가봤어. 트위치 재밌지. 아니 진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성지던데? 거기는 진짜 그럼 바랄라야 거기가. 비디오 게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은 계속 다 게임하니까 고를 수도 있고 이 게임 저 게임. 나는 원래 다른 플랫폼 잘 몰라서.
그리고 화질도 저는 아이폰 미니라서 그런지 720이어도 그냥 거기서 거기로 보여요. 화면 작아서. 아, 조용히 할게. 아, 뭔가 좀 먹으니까 좀 목이 좀 풀린다. 아, 여기 마라탕이다 시켜야겠다. 난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시켜 먹던 데보다 훨씬 더 깊어. 아, 그건 맞아. 그리고 건더기도 훨씬 더 많아. 맞지? 먹어도 먹어도 안 줄잖아. 그니까 그 통 큰 거보다 이게 더 많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마라탕에 원래 몰랐는데 오빠 만나고 나서 생각 그러니까 꼭 넣었으면 하는 건 연근이야. 난 사실 연근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 연근이 이게 뭐 감자도 아닌 것이 죽순도 아닌 것이 뭔가 되게 맛있다니까. 잘 푹 익혀서 먹으면 연근 존나 맛있어. 그니까 난 연근 먹길래 엥? 야채 먹는 척 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떡볶이가 제일 쓰레기 음식 아니야? 솔직히 영양학적으로 진짜 1도 그러게 나 둘이 근데 여긴 그래도 야채도 들어가고 그랬잖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탄수화물에 나트륨 그러니까 마라탕이나 떡볶이나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야채를 좀 씹는다는 자기 위로잖아. 근데 이런 것도 다 사실 탄수화물이야. 그치. 와. 유일신 코방이시여. 월초부터 구독 기표 끝난 진서게이 자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진서다 어서 온나. 이름 되게 예쁘다 진서. 냉이나물? 근데 나 오늘 아까 오빠 오프닝 하는 거 보고 오늘 머리 잘 만져 생각했는데 섰네? 머리가 발기 됐어. 어? 네? 네? 발기? 해버리네. 주연 게이 만나게 먹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진서야 고마워. 진서 게이 감사합니다. 호신의 천장 서 있다 여자야. 나 요즘에 카페 봐서 그래. 내 친구가 나한테 말투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랬어. 21년 지기 친구가. 아 진짜? 너 요즘 뭐 보길래 이렇게 말투가 바뀌었냐고. 근데 재밌어. 성님 마라탕에 쌀국수 면사리 좀 마십니다. 네. 다른 카페도 하나 가입했어. 무슨 카페? 어 다른 BJ 거. 다른 유튜버 분 거. 잘했어. 두 가지 볼 거야. 그 약간 뷰티 쪽이라서 여러분들 그 말하면 싫어하실 거니까 여기서 조용히 할게요. 죄송하지만 뷰티 쪽입니다. 아, 뷰티는 못 참지. 요즘에 뷰티 유튜버에 엄청 빠졌어. 좀 그런 베리나 씨 활동 안 해 여러분들. 베리나 불쌍해. 그러니까 아 뭐였지? 나 들어봤는데 몰라도 돼 조용히는.
어디서 들었지? 코트업한 게 뭐야? 두쪽 아 뭐라 나 뷰티 유튜버랑 일상 이런 거 보고 있어. 커플 유튜브도 요즘 많이 보고 있어. 일부러. 아 잘 먹었다. 남자 후반 거리 뭐야? 아, 잘 먹었다. 어우, 쉣. 아, 근데 두피에서 땀이 지금 너무 너무 난다. 나도 콧물이 계속 난다. 나 감기 떨어질 것 같아 느낌이. 아, 왜 불러? 아, 제가 곧불이 걸려갖고 그래요. 아, 마르다 국물 잘 먹네. 맛있다. 아, 잘 먹네. 아니, 국물 그냥, 맛있어? 아니 매워서 지금 콧물이 막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서. 나 노폐물 아, 빠지는 좋다. 느낌. 그러니까 어, 지금 좋아. 며칠 동안 콧물 때문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어. 치울까요? 어, 치워. 냉겨놓을까? 너무 많이 나왔어. 아, 어, 냉겨 좀 냉겨놓자. 일단 아, 가요이 봤어. 진짜 죽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농노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나중에 풀 영상을 보시겠지? 감기약 먹자 우리. 어, 어. 조심해. 졸리지 않을까? 어? 주영이 살 빠지니까 겁나 이쁘네. 갑자기? 왜? 어. 오. 지수랑 김담이랑 반반 섞어놓은 것 같다고? 아 절대 아니야. 오빠 어? 웃긴 게 약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다 소화제네? 형님 가은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진짜로 패고 싶습니다. 여기 누르는 거 이게 누르고 있어주면 되지. 다음 주 화요일 날 갈게. 미용실 환기약 좀 줘. 아우 죽겠다. 판콜이란 그런 거 없어? 없네. 약상자. 약상자 본 거야. 일단 이거 이누통 오빠 지금 콧노래 이누통 이거 먹고. 아우 죽겠다 오늘. 차를 한 잔 줄게. 루이보스티 따뜻하게. 덥더라도 나는 이 과산화수 냄새가 왜 이렇게 뭔가 향이 야릇하지? 항상 느끼지만 나도 맡아볼래. 이게 약간 쉬면서 뭔가 향이 좀 뭔가 꾸릇꾸릇하면서도 뭔가 과산화수소 향이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쌍화창도 찾아볼게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안 뜯어지. 어, 약간 시큼하면서 옛날에 우리 나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시계 전자시계 이제 손목시계 했는데 그게 이제 줄이 고무일 경우 땀이랑 차갖고 이 안에 이게 좀 약간 땀 차갖고 그 시계 살짝 걸려갖고 냄새 맡으면은 딱 과산화수소 냄새 나거든? 아 나 어. 그거 뭔지 알아 근데 물고기 있지 뭐야? 응? 아 여기다 줘 그냥 어. 딱 그 냄새 나 아 진서 팬딩 달아라 진서야 피부 줄게 아, 어 맞아 주유소 냄새도 너무 좋아 기름 냄새 지하실 냄새
겨울 냄새 따로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겨울 되면은 존나 추워지잖아. 그때 밖에서 그냥 냄새 한번 맡으면 딱 겨울이 왔구나. 그 특유의 겨울 냄새 있어. 그것도 좋아. 방구차 냄새는 맡아본 지 좀 오래됐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요즘 방구차 없죠? 맞아. 자기야. 우유 있을까? 우유? 어 있어. 우유 한 컵만. 그래. 네, 어제 축구 봤죠? 축구 한 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다 봤지. 그럼 자기라고 그러지. 야 저기야 라고 할까? 아이고. 내일 합방 아마 안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족구 공지 안 올렸잖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 그치 나야 뭐 솔방하면 그만이긴 한데 몰라 나도. 아니 먼저 연락을 누가 하느냐 이런 기싸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뭔가 그런 변수가 있고 뭔가 그런 차질이 생기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 내가 왜 연락을 안 하냐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그럴싸한 그럴만한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굳이 내가 전화해서 확인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냥 전적으로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연락을 안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럼 무소식이 소식이야. 그거랑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연락을 안 하는 거지. 거기다가 뭐 관심 있네 없네 뭔가 나의 진정성마저 호도하면 안 되지. 그래. 그리고 맞아. 솔직한 말로 좀 변수가 있으면 변수가 있는 쪽에서 연락을 하는 게 맞지. 근데 그걸 통보하지 않아도 나는 이해를 한다 이거야. 나 원래 그래. 그런 사사로운 거에 막 성나가고 그러질 않아. 원래 내 성격 자체가. 그런 갑다 하는 거야 그냥. 원래 타인의 일은 그냥 그런 갑다 하면 되는 거야. 남한테 막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예. 물음표를 왜 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까 내가 개인주의 성향이라는 거지 뭐 철구가 남이다 뭐다. 아 참 좀 이런 걸로 꼬투리 잡고 그러지를 말 안 왔으면 좋겠어. 애새끼들도 아니고 왜들 그럴까? 그래 내 말이 까꿍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리고 내가 멤버들 모아가지고 뭔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되려 불편할 수 있어. 공지가 뜨고 나서가 먼저야. 공지가 뜨고 이렇게 방송을 할 거다란 얘기가 나와야 그게 이제 오다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뭔가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공지가 올라오질 않았는데 내가 거기다 대놓고 이제 뭔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그럼 내가 또 그런 건 완전 빠꼼이라서 뜨거워. 잘 알아 여러분들. 뭐야 이건 또? 이거 루이보스 티인데 유기농으로 엄청 좋은 거 산 거거든. 루이보스 티? 뭐에 좋은 거야? 여러 가지로 기름기도 좀 다 씻어지고 카페인이 없어서. 아 그래? 건조한 거에 좀 괜찮아. 좋네.
우유도 마시고. 아 좋다. 코트님의 언행을 보면은 사회성의 정점이며 교과서다. 자기 처신을 너무 잘한다. 실로 감탄스럽다. 그치. 좀 내가 뭔가 현자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네. 존나 성인 같지 않아? 뭔가 맞지? 응? 절대로 오버하지 않으며 뭔가 이렇게 투머치하지 않은 정말 딱 있는 그대로. 예. 그러니까 나도 내가 봤을 때 진짜 좀 대단해. 내 나를 보면은 처세술이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진짜 약간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아 바다 어서 왔나? 귤도 좀 줄까? 아이 됐어 됐어. 연병 안에 사회생활도 안 해봤으면서 사회생활 존나겠는데요? 사회생활 내가 아는 게 뭐 있어? 내가 뭐 나는 무슨 태어나가지고 바로 헤드셋 잡고 바로 캠 사가지고 방송하는 인간으로 보는 거야? 싸닥쳐 나에 대한 그 저기를 모르면 어? 내 연력에 대해서 모르면 싸닥쳐 알지도 못하면서 사회성이 있네 없네 이러고 있어. 저런 새끼 무슨 어디서 일하냐고 물어보면은 뭐 회사 다닌데 블라인드 인증할 수 있냐 그러면은 에? 이 지랄하지. 그럼 사회성이 뭐 별거야. 그냥 인간관계고 그런 거지. 그럼 전형적인 자기를 가둬놓고 자신 자존감만 높은 사람 같다고? 내가 나를 뭘 가둬놔. 아니 누구보다도 지금 이 방송에서 제일 쉬는 날 때 자유롭게 자기 취미 즐기면서 건전한 취미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뭘 나를 가둬? 이해가 안 가네. 뭐 어떤 사회생활을 바라는 거야? 뭐 어떤 사회생활을 해야 좀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그냥 나가. 나가. 이 음침하고 이 더러운 새끼도 나가. 삐뚤어진 새끼들이 많네. 뭐든지 어떤 사물을 봐도 그 피사체가 삐뚤어져 보이고 그런 거는 네가 자세를 고쳐 앉아야 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이럴 것 같다 뭔가 저럴 것 같다. 죽어 그냥. 제발 죽어줘. 그렇게 비꼰다고 해서 네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왜들 그렇게 못 가갖고 안달이냐. 어? 진짜 나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 나 진짜 BJ로스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물어보고 싶어. 왜 이렇게 인터넷만 잡으면은 그냥 괴물들이 돼가지고 누가 더 자극적인 얘기하고. 요즘은 팩폭이라는 게 사실 기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심한 말하고 누가 더 상처 주느냐 그게 팩폭이라 그러잖아. 어?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내가 쿨해 보이고 그러는 것 같지. 족도 없잖아 너. 꺼져 그냥. 그러니까 서로 막 못 잡아먹고 안달난 새끼들 같아. 이 음침하고 부정적인 애들은 좀 쳐내야 돼. 방송에 크게 어떤 저 영향을 준다니까 저런 애들이. 아, 나 쇼미 안 봤어. 쇼미 화차했어 나도. 보다가 좀 재미없어서. 아 그래 뭔가 좀 이제 인터넷이지만은 이게 채팅창에 채팅치는 스타일만 봐도 음흉한 애들이 많아요. 음흉한 애들이 진짜 많아요. 소울스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 진서
신세야 고맙다. 100개. 있어보자. 지금 몇 시? 형, 1시 53분. 오케이, 2시. 2시에 딱 컨텐츠 시작합시다. 2시에 시작할게요. 오늘은 2시에 약발방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래, 일단 쌈밴드 딱 피고 그러고 시작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좀 내가 요즘 강하게 나가고 세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강 잡으려고 해요. 기강을. 왜냐면은 내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여러분들 말에 이렇게 자꾸 막 휘둘리고 갈대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방송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짓궂은 거야 괜찮은데 재밌으면 그만이지. 근데 뭔가 재밌지도 않으면서 짓궂은데 음침하고 더럽고 부정적이고 약간 그런 애들을 보면은 굳이 내 방송에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걔네들은 사실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뭐 걔네들이 무슨 소비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잠재 고객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런 새끼들을 계속 두고 방송을 하는 게 오히려 내가 나중에 더 고통받을 것 같은 거지. 예. 그래서 좀 제가 보내는 거예요. 예. 분위기 계속 흐리고 혼자 삐딱선 타면서 자기가 뭐 쿨병 걸린 쿨찐 새끼들. 예. 예, 시청자를 고객으로만 보내. 네, 고객이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그럼 시청자를 뭘로 생각을 합니까? 왕으로 생각합니까? 그럼 축구 끝났어? 어디랑 어디랑 축구했는데? 주영아, 오빠 담배 좀. 네덜란드? 모르겠다. 우리나라 쟤는 아예 그냥 관심 없어. 라이터 있어? 라이터 없어. 8강 한일전 성사 가능? 아니지. 근데 이거는 팩트는 진짜 뭐냐, 우리가 뭐 솔직히 포르투갈도 잡고 했지만 브라질은 좀 힘들 것 같아. 브라질은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브라질한테는 확실하게 무너질 것 같아. 그냥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딘딘이라고 호도하는데 딘딘은 응원하는 사람을 기만했잖아.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했잖아. 이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브라질은 좀 다르다는 얘기야. 내가 봤을 때 그 브라질은. 그냥 무지성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도 내 소신을 얘기하지만 좀 그렇게는 얘기 안 하겠다는 거지. 브라질, 무슨 브라를 하나 걸어보라고? 모르겠다. 아무튼 난 브라질한테는 질 것 같아, 진짜로. 전체적으로 너무 잘하니까. 원래 EPL 뭐 이런 거
저 해외 축구 리그 이런 거 보다가 월드컵 보면은 항상 우승팀들은 스타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이 이기더라고. 우리나라 이제 손흥민 하나지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렇게 있겠지만 그마저도 뭔가 월클이라기에는 뭔가 너무 손흥민만 월클 같고,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포진돼 있잖아. 전체적인 그냥 그 실력 그 고렙존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렇지. 어. 프랑스 아니면 브라질인데. 프랑스는 아니라고 이번에? 왜? 글마 잘하잖아. 음바페, 어. 프랑스 거기다가 저 걔도 있잖아. 그리즈만. 우리도 손흥민급 3명만 돼도 확실하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어. 그리즈만 알지? 야, 내가 그리즈만 왜 모르냐. 그리즈만, 나 이것도 아는데. 어. 나는 이제 얕게 많이 알아. 어. 근데 나 일단 똥이 너무 마렵거든? 똥쌀 동안 한번 이거 좀 봐야겠다, 여러분들.